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많이 하시는 질문 하나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. 보통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탈모약이. 탈모 증상이 있어서 쓰시는 분들이 뭐 프로페시아, 아보다트, 미녹시딜, 뭐 엘크라넬, 약용효모, 뭐 기타 토닉 같은 거 제품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쓰시는 분들이 많죠. 근데 이걸 여러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쓰시다가 한 가지는 좀 빼고 싶은데 좀 줄이고 싶은데 해서 한 가지를 빼도 괜찮을까요?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. 이거 사실 답변드리기가 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. 제일 중요한 치료 쪽에 좀 비중이 높은 치료, 프로페시아, 아보다트 같은 이런 탈모약 치료가 아무래도 비중이 좀 높고요. 미녹시딜이나 이제 뒤쪽 효모라든가 토닉 이런 것들로 갈수록 비중이 좀 떨어지죠. 근데 정말 조금이라도 탈모가 더 진행되거나 그런 거를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은 기전들이 사실 조금 다 달라요. 그런 탈모약들의 기전이 다 다르니까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하시면은 사실은 제일 좋긴 해요. 제일 좋은데 뭘 하나 빼야겠다 싶으시면 혹은 뭐 또 부작용이 있어서 하나를 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. 뭐 프로페시아 아보다트가 가장 유전성 남성형 탈모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지만 그 중에 하나를 나는 부작용이 있거나 어떤 이유로서 이거를 이제 빼야겠다고 하시면 나머지 치료를 더 열심히 하셔야죠. 혹은 이제 병원 치료까지도 고려하실 수 있고요. 가능하면 많은 치료를 하시고요. 뺀다면 비중이 낮은 것부터, 그리고 만약에 비중이 높은, 꽤 중요도가 높은 치료를 뺀다면 나머지 치료도 열심히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. 하나를 뺐을 때 얼마나 과연 그게 영향을 미칠지, 예를 들면 프로페시아, 뭐 미녹시딜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 계셨는데 미녹시딜을 빼면 얼마나 빠질까요? 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.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. 운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1시간 정도 운동을 해요. 30분은 달리기, 20분은 사이클, 10분은 줄넘기를 해요.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줄넘기를 뺐어요. 살을 빼고 있었는데 제가 한 달 두 달 동안 5kg가 빠졌죠. 빠지는 와중에서 내가 아 이제 줄넘기는 싫다 하고 빼면 어떻게 될까요? 살이 덜 빠질까요? 계속 상관없이 빠질까요? 해봐야 됩니다. 사람마다 이제 몸에 반응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. 그냥 달리기만으로도 엄청 빠질 수도 있었던 거를 그냥 추가로 했었던 걸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정말 내가 마지막에 했던 이 줄넘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죠. 그래서 미녹시딜 반응이 되게 좋았던 분들은 미녹시딜을 빼시면 그 효과는 사실 사라질 거예요. 조금 줄어들 겁니다. 그래서 이걸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, 많이 하신 질문이지만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. 그래서 이론적으로 좀 설명드리려고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. 사람마다 다른데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, 아까 말씀드린 중요도 순으로 중단하시거나 조절을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